이 시사저널에서 셀트리온과 공매도의 질이 낙연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이승용 기자께서 좀 용감한 기사를 영상과 함께 만들었어요. 이게 오래된 주주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후 다시 셀트리온에 몰려들고 있는 공매도 파국. 셀트리온은 공매도 전구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 종목이다. 셀트리온이 공매도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어느덧 상수가 됐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언제부터 공매도에 시달리게 됐을까?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유명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당시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이후 공매도 세력에 너무 시달려 회사를 팔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건 뭐 셀트리온 주주들이라면 너무 잘 알죠.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당시 셀트리온은 왜 공매도로 위험에 처했을까? 바로 주식담보대출 때문이다. 당시 주식을 담보로 4천억 원가량을 대출받았는데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로 맡겼던 주식이 강제로 반대 매매가 되면서 서정진 회장이 보유 지분이 한순간 날아가는 상황이 되었던 셈이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갑자기 집중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을 공격하는 배후 세력이 있었다는 썰이 그치지 않았다. 공매도 배후 세력으로 지목됐던 주체는 바로 삼성. 시사전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삼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 산업을 신수종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셀트리온에 대해 인수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기아차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자 당시 삼성은 만기 직전 기아차음을 매집한 다음 일시에 풀었고 기아차는 결국 유동성 위기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여론의 반발로 기아차 인수가 무산됐지만 이와 같은 전례가 있기에 이건희 회장이 셀트리온을 인수하기 위해서 비슷한 수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었다. 물론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카더라일 뿐이다. 시사저널 용감합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2013년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셍으로부터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 주식담보대출을 해소했고 공매도로 인한 반대매매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후 외국계 증권사 매도리포트 전쟁을 벌이면서 공매도와 또한번 전쟁을 치른다. 월계 증권사들이 틈만 나면 셀트리온에 대해 후려치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를 놓고 공매도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만 불거진 상태이다. 이번에도 역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셀트리온과 공매도의 질기낙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저널 이승용 기자. 여러분, 우리 이승용 기자 이름 잘 외워놓죠? 정말 용감한 기자입니다. 셀트스탑이 점점 더 언론에 집중,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